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테이입니다. 자다가 눈을 떴는데 미친 행복이 내 앞에 있었어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이런 표현이 나올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연인이 내 옆에 있을 때? 골머리를 썩혔던 문제거리가 밤새 싹 해결되어 있을 때? 저는요, 어떤 상황이어도 눈을 뜨자마자 이 정도의 환희나 기쁨을 참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대체 어떤 영화, 어떤 노랫말에서 이런 명대사가 튀어나왔는지 이 명언을 만들어내신 창작자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저는 K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제가 너무나 팬인 밴드의 보컬이신데 지금은 이제 딸바보, 아내바보로 포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바보? 처음 들어보네. 그런가? 예, 오늘 저는 이제 초면으로 이렇게 방송을 함께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고용배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밴드 소란의 보컬 고용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라디오계의 유재석. 아, 아닙니다. 아니, 고정을 몇 개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싹 정리했어요? 그걸 괜히 또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라디오 고정 게스트는 몇 개를 하고 있다가 여기만 그만두고 여긴 계속하고가 좀 어렵죠.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공연도 준비하고 앨범도 준비하고 하느라고 너무 공공연하게 이제는 뭐 모든 것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라디오 방송국만 가면 네. 아는 PD님 작가님들이 라디오 이제 절대 안 한다면서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막 이러면서 너무 거창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네. 그때 한번 그만둘 때 좀 네. 여기저기 말씀드리기가 미안해서 한번 아무튼 그만두고. 맞아요. 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토크 주제는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를 한 혼자서도 플렉스한 발라드. 아, 영배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보컬이시기도 하니까 네. 솔로로도 또 노래를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솔로로 완전 이제 저라는 혼자 솔로로 딱 데뷔를 해서 한 적은 없고 이제 뭐 대부분 다 OST나 뭐 어떤 다른 콜라보 기회 때 이런 식으로 했지 제가 드디어 제가 솔로로 데뷔했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서 전혀 완전 그런 느낌까지는 없는데 저도 항상 하고 싶은 일이고 저희 밴드가 모일 때 돈의 결의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죠, 모이면 하죠. 우리는 무조건 해야지. 앞으로 어떤 밴드가 되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가요계의 드림팀이 되자.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도 빛나고 팀으로도 빛날 수 있게 야. 그렇게 각자 빛났으면 좋겠다. 아주 오케이 좋다 파이팅 하고 시작했는데 10년이 넘도록 아무도 안 내. 아무도 안 내. 근데 이런 의견을 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각자 자부심과 어떤 그 능력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굉장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거꾸로 봐야죠. 이 팀이 그렇게 대단해지지 않을 거라고 다 봤던 거지. 이 팀이 바빠지지 않을 거라고 다 본 거죠. 이 팀에 묶여있지 말자. 네. 일단 안 묶이고 봐야겠다라고 다들 거리를 둔 거죠. 포장을 멋있게 최고가 되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발목 잡혀서 각자의 돈벌이를 소홀히 하지 말자. 나 할 일 못 할 수 있다. 거기에 다들 동의한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로 나와서 성공한 보컬리스트들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뭐 워낙 제 생각에는 특히 좀 연령대가 어린 분들은 아 이분이 그 팀이야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솔로로 나오고 대표곡이 생긴 지 너무 오래되셔서 바로 정엽님. 대표곡 Nothing Better. 야, 2007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벌써 2007년도군요. 사실 이 노래 자체도 이제 정엽이라는 앨범에 들어가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아 맞네. 네. 팀에 있는 노래인데 수록을 한 곡씩 다 수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 돼가지고. 근데 그 중에 이 노래가 대박이 났습니다. 맞아요. 네. 당시에 이제 가성으로 고음을 올리는 걸 약간. 이제 임팩트가 아무래도 방송으로 보기 약하니까. 약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약간 평가 절하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을 다시 올려놓은. 아 맞아요. 장본인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강력한 보컬들의 고음을 들으면. 시청자분들이 약간 이제 고음에 뺨 맞는 느낌. 그렇죠. 약간 경이롭기도 하잖아요. 네, 뭐야 충격. 근데 이제 정엽 씨가 어느새 다가와서 맞은 뺨을 이렇게 만져주니까 나팅 나팅 만져주니까 시청자라고 이런 위로 오랜만일지도 이게 따뜻한데 막 이러면서 맞아, 맞아. 정엽 형이 노래를 너무 잘할 때는 심지어 네. 귀를 파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나팅 뭔지 알죠? 마이크도 때마침 돌리시잖아요. 때마침 부드럽게 돌리죠. 아, 이게 맞네. 여기 시그니처 퍼즈였죠. 이 노래
영배 씨도 너무 많이 부르셨을 것 같은데. 가끔씩 도전을 좀 해봤는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저는 이제 앞에는 괜찮아요. 앞부분은 이거 딱 내 노래인데 쭉 이렇게 잘 가다가 절정 부분 난 이제 사실 여기서 딱 끝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호흡 7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 좀 저는 비교적 간사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약간 좀 꼴뱅이 싫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듣는 이들이 탁 쓰러지거나 막 아 이게 돼야 되는데 약간 의구심. 맞아? 저거 맞아? 이 노래를 이제 노래방에서 도전하시는 분들은 사실 앞에는 제가 보니까 전 앞에를 되게 잘했다고 하잖아요. 필요가 없어. 맞아. 앞엔 좀 못해도 돼. 뒤에를 연습을 많이 하고 어차피 듣는 이들도 노래방에서 이제 다른 일반 분들이 부르시면 앞에는 부를 때 다 어차피 책 봐요. 그렇지. 다른 분들도 그렇지. 자기 거 찾고 있어. 근데 나한테 요 부분만 해주면 듣는 이들도 어이 잘한다. 잘한다. 어이 잘한다. 그 포인트인데 앞에 아무리 잘해도 거기를 망하면 별론데 이렇게 됩니다. 야. 그래서 저는 뒤에를 잘 못하겠어서 요즘 안 합니다. 여기 앞에가 사실 노래가 어려워요. 이제 어려워. 내 곁에 항상 이게 한 호흡으로 정확해야 되고. 근데 안 들어 사람들이. 있어주면 본인도 기대. 네. 노래 부르는 본인도. 이렇게 하는 순간 먼저 이렇게 하는 순간 본인한테 실망이 너무 커. 아 이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누구죠? 고영배. 아 이분 소란 출신인데. 아 이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뷔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부른 노래들은 대부분 OST예요. 아 그렇죠. OST를 부른 건 발라드가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골라온 발라드 노래는 네. 저랑 그 샤이니의 고종현님이 함께 했었던 가을이긴 한가 봐라는 노래.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발라드기도 해서 이 노래를 좀 골라왔습니다. 이야, 아주 적절하고 솔로는 아니지만 콜라보지만 고영배란 이름으로 가창을 했던 노래. 종현씨 생각나기도 하고 맞아요. 또 같은 MBC 라디오 DJ 출신이시죠. 맞아요. 앞뒤 타이밍이었기 네. 때문에 늘 인사를 주고받던 사이여서. 아 그때 같은 시기 하셨었구나. 네네 같은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뭐 언제 형 술 한잔 해요 이래서 속으로는 저는 나 술은 안 하는데 아예 안 드세요? 네, 밥 먹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왠지 술 한잔 하고 싶은 동생이었는데 맞아요. 네, 술 한잔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참 아쉽긴 합니다만 정말 생각도 많고 음악에 진지하고 진지해요. 진짜 성실한 그런 뮤지션이었죠. 그 친구가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에 섭외가 돼서 본인이 함께하고 싶은 뮤지션들을 섭외해서 같이 콜라보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픽을 해준 거죠. 그래서 내가 일생의 명곡을 만들어볼게 해주고 만들었던 노래였어요. 이 노래랑 신나는 노래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두 곡을 방송을 했는데 이 곡만 음원이 남아있고 아 그래도 뭔가 함께 같이 했다는 것에서 좀 개인적인 네. 너무 그래서 소중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이런 좋은 음악이 남아있다는 게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참, 음악으로 뭔가 메모리가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영원히 영원히 음악으로 남아있을 맞아요. 친구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이 주자도 보통이 아니네요. 이분도 뭐 사실은 팀 내에서 이 발라드 솔로를 내면서 더 굳건히 일어서 버린 캐릭터랄까? 네네. 규현님의 광화문에서. 아, 이 노래가 데이트를 쳤습니다. 2014년에 발표한 노래이고요. 찢었죠. 찢었어요. 사실 뭐 멜로디 그 후렴구 멜로디를 보면 그렇게 평이한 멜로디는 아닙니다만 이걸 굉장히 밸런스 좋은 그 발성과 어떤 창법으로 대중화를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 왔다 갔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많은 멜로디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희한하네. 손바람이 날리면 내가 내처럼 네? 좋아하는 것 같아. 있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 약간 있네요. 야 이걸 써야겠네. 약간 이 주식 같은 걸 좋아하네. 보니까 상한가. 상한가 하한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상한가 창법. 이게 너무 마음속에 이미 내재가 돼 있네요. 이게 이 정도 긴장감이 있어야 이게 좋아지는 거네. 아 시간이 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게 저희 한 2회차로 나눠서 올려도 될 정도로 어디 빠짐 없이 네, 또 빠뜨릴 것도 없이 다 소화해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다 명진행 덕분이 아닐까요? 제가 먼저 할래 했는데 야 이거 타이밍 좋네요. 아 영배 씨랑 함께하니까 재밌네요. 아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또 간만에 음악을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죠. 요즘에는 어디를 가나 유튜브 각 때문에 그 뭔가 각을 잡느라 그렇죠. 뭐 이렇게 음악을 소개해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먹으면서 ASMR 하면서 소개해 볼까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또 플로어에서 정말 음악을 또 이렇게 진지하게 소개를 하니까 그것도 너무 의미 있고 맞아요.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타이밍에 오신 게 다행이다. 어 왜요? 네, 발라드의 민족도 그런 각을 잡으려는 조직이 조직이 보여. 약간 불안한데 아직까지는 예, 음악의 왕도를 걸어가는 플로의 대표 콘텐츠로 가고 있습니다. 발라드 이상형 월드컵 이제 매력 한대니까 좀 있으면 뭐. 뭐 처음에 할 뻔했어.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네. 다음에 각 세게 잡을 때 또 한번 불러주세요. 발라드의 진맛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뭐 이렇게 즐거운 입담들이 오시는 분들마다 터트려주셔서 더 재밌는 발라드의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개됐던 곡들 플로에서 앱으로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테이였습니다.